백옷 행정동 공론화 2차 시민토론회가 4월 23일 저녁 7시에 백옷 비발디 아트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백옷 행정동을 한 개 동으로 할지 두 개 동으로 할지에 대한 팽팽한 주민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시흥시는 이러한 주민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백옷 행정동 공론화 시민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옷 행정동 공론화 시민토론회는 시민이 직접 백옷 행정동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의 첫걸음입니다. 주민이 두 차례 원탁회의를 통해 각자의 견해를 들어보고 최소한의 합의점을 찾으면 시흥시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토론회에서 진행되는 현장 투표는 최종 결정이 아니며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함께 고민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만약 백옷동이 두 개가 된다면 청사는 백옷 어울림센터 1과 백옷 어울림센터 2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동이 두 개이니 시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쉽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반면 행정구역 경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 재산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백옷동이 한 개가 된다면 중심부에 단일동 청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두 개 동이 예정된 위치에는 백옷 어울림센터와 아동회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민원 중개 기능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동이 한 개이기 때문에 백옷 통합 발전과 주민 화합에 도움이 되고 서울대와 백옷을 연계한 발전도 가능합니다. 또한 백옷 생명공원이나 해수풀장 등 도시 기반 시설 관리도 쉬워집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거리상의 문제로 주민센터 이용이 불편하고 주민센터와 두 개 편의시설까지 세 개 청사를 건립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최종 결정은 이번 열린 토론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와 대기관인 시의회가 함께 고민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흥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